미래는 창의력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왔는데 인정 스토리가 돈이 되고 다 소위 말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다 돈이 되는 세상인데 사람은 다 특별한데 누구나 근데 왜 생각을 다 똑같이 할까 이면 이게 해결화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요 계속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운다 공부한다 자아 실현한다의 저 뿌리에 있는 거는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거는 뭔가 날 좀 해보겠다. 내가 해오던 그거 해오던 거 가지고 가져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. 근데 그거 말고, 그지? 그거 말고 뭔가 나를 변화시켜서 자아실현한. 인간은 태어나고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가야 돼. 작가도 쓸 때 인물이 보여야 되고 그 상황이 보여야 돼. 내가 눈에 보여 있어야 돼. 공부를 쓰는 거예요. 근데 본게 쓰는 게 아니고 글을 위해서 글을 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 쓴 글은 작품을 금세 만들어 보면 금세 두통이 난다. 진짜 의미 있다는 게 뭔가. 이걸 그래야 여러분들이 쓸 때 몰입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몰입을 그 내가 거기다 바쳐야 되는지 내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고 또 뭔가 추구하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또 내가 그 성과를 얼마큼 거뒀는가 내가 체크할 수 있고 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예술을 하는 건지 몰라요.